반갑습니다.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얼굴이 너무 지금 땡겨갖고 스킨이랑 로션 좀 발라야겠다. 가져올게요. 얼굴이 있나요? 여기 있어. 뻣덕. 아, 목 아파. 아, 목이 이렇게 부었지? 뭐 먹고 안 잤어? 못 보면 무조건 자다시 돼야 한다. 네, 목이 부었어 살짝. 자가키트요? 컨디션은 좋다고 빠르게 방종하는 코로나? 바이크 보신다. 저 안경 좀 닦을게요. 신기하네. 다 퉁퉁이 퍼질락하는데 왜 V라인이 살아있지? 이 안경 렌즈 좀 갈아라. 아우, 됐다. 코치님, 바이크 탈 때 바람막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헙스 바람막이라고 치시면 나올 것 같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피곤하노, 코드게이야. 별로 안 피곤한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가 않지? 일도 안 피곤하네. 무슨 일일까? 아, 우리 또 암살충님께서 100개를 친구비 상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리 안 나오는 거죠? 소리를. 아, 다른 애들은 나왔는데 얘는 안 나오네? 바로 나오시죠. 일도 안 피곤하고요. 예. 어제 약발방 야구졌습니다. 잘 봤어요. 바이크의 환장한 태우님. 아, 고맙습니다. 네. 야, 좋아. 오늘 헤어 좋다. 야. 머리 좋아? 생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짤풍 좀 던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오늘 왜 잘 생겨 보여? 나 또라이 새끼야. 네가 또라이 새끼가 됐나 보다. 내일도 바이크 방송해? 아니요, 내일은 진짜 쉴라고요. 내일은 비가 온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내가 아무리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탈 거고 오늘 오면서 비가 많이 내리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장갑 바꾸니까 시동 한 번도 안 꺼먹었잖아. 예, 언제 자냐고 대체. 아, 우리 또 캐티 언니아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지합찬사 할 거예요, 여러분들. 너의 번호를 누르고 이 노래 다들 숙지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한 40분? 네, 40분. 12시 안에 무조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다음 주 비가 계속 온다고? 다음 주가 비 아니야. 뭘 다음 주에 비가 계속 와. 쥐약 처먹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매 주마다 하는 거예요. 매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매주마다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컨텐츠인데 뭘 또지합창단이니 노잼합창단이니 이렇게 초를 치려고 그러세요.
인생 자체가 노잼이신 분이.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차를 좀 마시면서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의 주약들이 그만쳐 문제미야. 노래가 그만큼 쌓여 그동안 성접수도 안 했으니까 많이 쌓여 있죠 아무래도. 아까 집 와서 비글즈에 대해 뭐 얘기한 다음에 해봐. 내가 그랬나요? 두 주에 한 번 하고 싶어도 고정으로 할 컨텐츠 소재가 없다고 짜지도 않고 이들아. 2주에 한 번 하고 싶어도 고정으로 할 컨텐츠 소재가 없다고 짜지도 않고 얘들아. 박종무 실장 그냥 졸업하는 거 어떻니? 넌 너무 부정적이다 얘가 가만 보니까. 박찬단 요즘 재밌는데. 재밌어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고 그런데 박종무 실장 같은 경우는 얘가 굉장히 삶에 좀 찌들어가지고 피폐해진 느낌이 좀 드네. 졸업할래 실장아? 말해봐 한번. 아니 물음표 하지 말고 쿨한 척 하지 말고 쿨찐 되지 말고 얘기 한번 해봐봐. 부정적이고 뭐고 나만 아니면 돼. 일단 지인할 졸업시 그래 졸업시켜라 나태한 돼지야. 그럴 줄 알았다. 너는 보니까 얘가 너는 보니까 얘가 그냥 딱 굳어있는 애고 말랑함이 전혀 없는 애네. 불쌍한 새끼. 그냥 있어. 너한테 뭐 이렇게 크게 뭐 영향받진 않으니까 있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아 좋다. 바로 얼굴 굳었을 듯. 고마웅이래. 저런 애들 이제 불레 가면 이제 저런 애들 불레 가면 나중에 또 골치 아파요. 쪽지로 지랄지랄 개지랄을 한단 말이야.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어? 너 벌써 열심히 하고 어? 너의 태도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 그래요. 아 코트야 그래도 고정 2주간 좀 오른 것 같지 않냐? 시청자가 좀 차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어 고정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근데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청자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복귀한 지 한 달이 내일 모레면 한 달이네요. 내가 14일날 시작했죠 랄프 씨. 네. 예. 제가 이제 한 달이 정말 다 돼가는데 예, 방송하면서 느낀 거는 뭐 일단 시청자 수 그래 시청자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솔직하게 말해서 뭐 막 전보다 늘었다 줄었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유지력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아무래도 방송 시간도 길게 하고 꾸준함이 확실히 있어야 되지 않나. 인방이라는 것은 그것이 일단 밑바탕이 되고 그 다음부터 뭐 재미가 있든지 말든지 뭐가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아무튼 그 꾸준함을 밑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진지하네. 일단 살인다. 아니야 뭐 일단 살인지 말고 내가 지금 약간 웃지 않는 이유는 고정은 아니더라도 유동이 점점 늘어나는 거는 느껴짐. 제가 좀 저기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좀 약간 진지한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예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가와시 팔색이 가오 조언하게 잠네. 예, 사실 다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래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 저녁 방송에 절대 영향 주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아 그리고 뭐 이제 철구가 뭐 언급했다는 그 얘기를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접했어요. 오늘 바이크 타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뭐 비글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뭐 철구 선택에 따라 달린 것도 아닐 뿐더러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들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기존에 있던 멤버들도 그렇고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뭐 어 그래 철구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 뭐 하면 하지 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했는데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쉬운 문제는 아니고,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싫어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테고.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런 걸 신경 쓰면서까지 방송을 하고 싶진 않아요. 예, 뭐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눈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너무 눈치를 보면서 방송하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은 뭐 어쨌건 난 앞으로도 계속 방송을 할 테고, 뻔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어떻게 내가 앞으로 어쨌건 방송을 하기는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떤 길로 흘러 들어갈지, 어떻게 내 방송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사람들은 모르는 건데, 뭐 그냥 어떤 그런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열심히 방송을 일단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 좋은 기회들과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상황들이 갖추어진다면은 좋겠죠. 예, 뭐 그래요. 꼭 빅을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보다도, 예, 일단은 제가 일단 3월달에 일단 무조건 합방은 제가 하기로 했으니까 한 번 이상 무조건 하겠죠, 3월달에. 근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예, 뭐 내가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까지 제가 제 방송만 하고 어떤 다른 환경에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저리 떠드는 것이 아니라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형, 우리 이모가 무당인데 내가 형 인방 본다고 보여줬더니 웬만해선 올해에는 본인에게 충실하래, 딴짓하지 말라고 하더라. 객관적이진 못하니까 참고만. 야,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신빙성 있는데? 어차피 비글즈 할 거면서 주절주절 말만 내. 철구랑 좋은데 갔다와 어쩔 안마방. 철구랑은 좋죠, 당연히 좋은데. 사시는 깔대네, 기억. 예, 좋은데. 그렇잖아요. 비글즈가 뭐 솔직히 철구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은 뭐 너무 많은 팬덤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팬덤이 철구가 하자면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아예 그냥 여러분들 앞에 척척 안 하고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팬덤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그 안에서 내가 뭐 방송을 아무리 뭐 즐겁게 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은 하게 된다는 거지. 제가 자기 전에 그 생각은 했어요. 그런 생각은 했다라는 거예요. 예. 형님 오늘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오늘도 방송 화이팅하세요. 그래 원인이 그래 잘 들어갔지? 그래 형, 그 박스 뒤에 네가 살짝 타이어로 살짝 밀면서 그 데칼 밀린 것 때문에 기분이 좀 더러워서 가지고 내가 지금 잠을 많이 못 잤어. 그래서 나중에 장난이고 잘 들어갔으면 다행이다. 다음에 또 보자. 영철아, 나 오토 당분간은 탄다고 어제 얘기했는데 비응실련 바로 오후에 타더라. 오소리감 또 생긴 색이. 아, 근데 진짜 미친놈인가 봐. 비글즈에서도 1,000원짜리 욕바지 컨셉 유지할 거임? 저절한 마방. 내가 1,000원짜리 욕바지예요? 역대 비글즈 중에서 드리퍼는 코트세야가 유일합니다. 코트님 기다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예, 좋은 어떤 그 또 10개. 아, 100개구나. 우리 또 카페맨 고맙다. 우엉차 처먹고 도망가는 거 빨리 저기 랄프 씨 찾으세요. 예. 그 시장에서 짬뽕 먹고 나서예요. 시간대 빨리 해가지고 링크 주세요. 네. 오늘의 바이크 라이딩 방송 하이라이트 장면이었죠. 바이크 탈 때는 하이라이트가 안 나오고 내렸을 때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예. 아, 근데 오늘 교동 짬뽕 정말 그 쭈짬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 짬뽕에다 쭈꾸미를 넣을 생각을 했는지 정말. 예. 그 거기다가 이제 뭐 달래인가? 예. 달래 아봄뭐 뭐였지 그거? 아무튼. 예.
그거랑 탕수육이랑 아주 야무지게 먹고 그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또 자기 전에 또 뭐 먹고 싶더라고. 근데 예, 그래서 바로 안 먹었어요. 이따가 제가 방송할 때 먹방하고 싶어가지고 먹방을,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에 뭘 안 처먹으면은 제가 똥을 안 늘어가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똥 늘어간 일 없을 겁니다. 제가 맨날 똥 싸러 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 시간도 줄여라. 너 본방 때 그냥 방송에 최선을 다하고 네 모든 걸 쏟아부어라.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이제 제가 똥 싸러 가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 많은데, 어쨌든 이제 오늘 방송하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잘했죠? 예. 뭘 안 먹어야 돼. 거기서부터 나오죠? 아, 거기서부터 안 나오네요? 그러면 3시간 44분 25초로 봐주십시오. 이거예요? 예. 3시간? 44분 25초에. 이게 뭐예요? 아, 저 접이줄게요. 예. 이게 뭐예요, 사장님? 둥글래요? 전라비너스 고유 중인데 동물에 들어가도 돼? 오프대 나 신경 쓰지 마. 어떻게든 따라갈게. 손은 안 비치고 있어. 동글래? 어우, 맛있네요. 이야, 진짜 좋다. 이야, 어우, 향이 너무 좋은데, 근데? 너무 좋네요. 어? 오케이. 이런 것들을 알프씨, 예? 이런 것들을 좀 하이라이트, 그저 짜집기 그런 걸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라이브. 외국인 아저씨랑 인사도 하고, 예. 라이딩 방송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 진짜로. 그리고 이 전면 캠도 은근히 괜찮아. 예. 아무튼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배달하는 컨텐츠 한번 해봐라 그러는데 미션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누가 시키겠어 그거를? 누가 시키겠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오늘 10만원 찍기. 정할 게 없을 때 그냥 그런 컨텐츠를 할게요. 예. 또 바이크 얘기하고 있었어? 바지 벗어 혼나야겠어. 저 차 한 잔만 더 주세요. 숨어있고 함께하는 치킨 대먹기. 형 포켓몬 땅 잡았어. 어?
안 사왔어. 더. 난 초등학교 때도 그거 유행할 때 빵 먹으러 진짜 빵을 먹.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빵은 됐고 와, 뭐부터 있지 이런데 난 빵부터 먹었어 그냥. 까자 까서 스티커? 야 가질 사람 있냐? 빵을 먹었지 난. 초등학교 때는 나 돼지 아니었어. 역시 근본 돼지 존경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며칠 내내 바이크 타니까 손가락 관절이 존나 아프긴 하다. 감사합니다. 이 클러치 잡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손하고가 좀 아프네. 감사합니다 찾았어요. 뭘 찾아요 비주님? 뭘 찾았어요? 오늘도 왔습니다 형님 하이. 아 어서 오고. 100개 터지면 나오는 구금 제목 뭐임? 몰라 나도 몰라. 뭐 찾았어요? 어망통이요. 미친 새끼. 아 진짜 채팅이 너무 내가 봤을 때 내 방송의 어떤 그 퀄리티를 낮추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아주 그 예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여러분들의 어떤 채팅이 아주 상스러워요. 저질이고 저열하고 천박하고 예? 너무 상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 바이크 픽시프트 업다운 안 됩니까? 돼 됐는데도 오늘은 좀 잡아서 그런지 아 모르겠어. 아, 며칠 내내 탔더니 찾고 있던 건데 감사해요. 아 바람막이요? 오랜만에 비글즈 육상 불러주면 안 되냐? 아니요 저는 노래를 당분간 쉴 생각이에요. 이야기 많이 해봐. 축복 소년단 불러서 뽀삐 조만간이다. 그래 내 바이크 네가 건들기만 해봐. 넌 뒤지는 거야 그 순간부터. 알겠어? 어. 돈 많으면 해. DJ 자체가 안마방 무면허 운전 테러 조롱으로 날아간 사람인데. 박종무 실장은 참 정의한가? 왜 볼까 박종무 실장은? 어. 진짜 한결같다 애가. 코트님 제가 2년 만에 방송 다시 보는데요. 혹시 그 여자 비서분 어디 가셨나요? 가볍게 무시할게요. 재미라도 있으니 너 그 자리에 아직 있는 거라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그러면? 이 자리가 뭔 자리인데 실장아. 내가 너한테 한 말은 그게 아니었잖아 질문이. 존나 쿨한 척하네 저 새끼.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아련하게 성대모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마시는 거라면 눈물인가요? 실장 제 현실에서 스트레스 받고 코트한테 스트레스 푸는 인생 짠한 친구인 이해종. 정무게이야 지금 신나게 길 박아봐라. 너 어차피 조만간 졸업이다 기은.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고만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한 잔은 떠나간 너를 위하여 한 잔은 너와 나의 영원했던 사랑을 위하여 한 잔은 이미 너와 나의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형 싹소리 고만하고 안장 냄새만 맡고 갈게. 아 죄송합니다. 아 글을 못 읽겠네. 아 감사합니다. 코트게이야. 어 고맙습니다. 이 형 진짜 졸리네. 혀 풀리는 거 봐. 어. 그냥 몇 년 만도발이나 해라 형 철게이야. 아 좋다. 차가 참 좋네요. 안 졸려. 일도 안 졸려. 왜 자꾸 졸리냐고 물어봐. 나 체력 미쳤는데. 진짜 미친놈 같긴 해 진짜. 어 자가격리 중인데 넷플 추천 좀. 넷플릭스 추천해달라. 진짜 볼게 없긴 하다. 진짜 볼게 없어. 아, 그러니까 체력이 미쳤는데 이걸 이제 바이크에다가 그리고 방송에다가 이렇게 자꾸 저기를 하니까 그런 게 내가 바이크 타는 거 보면서 이제 왕년에 이제 바이크 좀 탔던 애가 글을 썼더라고. 어. 노래하는 유선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방송이 10%고 바이크가 90%라 그러는데 걔 씹 잡소리죠? 네. 영빈아 밥은 먹고 다니냐? 코트를 깨워라. 한번 해주면 안 될까? 웃음 보따리인데 그거. 맞나? 그게 그 글이 어디 갔지? 어떤 글이요? 어 여기 있다. 운동 헬스 여기 취미 여기에 나오네. 얘가 내가 그 바이크 타는 방송을 이제 하는 거를 보고 나서 얘는 고수인가봐. 코트 형이 바이크 방송 할 줄이야. 예전에 Z1000 타고 울산에서 코트님 아무에서 곰방도 보러 가고 그랬었는데 Z900도 타고 바람도 쐬러 다니고. 어? 이거 아닌데? 이걸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자기 사고 난 썰 풀고 그랬던 애가 있었거든? 그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글이. 아 그 밑에 글이야? 예. 얘 글이야? 코트성님 좋아.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어디야? 운동 헬스요? 여기야? 어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다. 이 친구야. 이 방금 봤던 저글 친구가 아니고 바야흐로 12년 전 18살 19살 때부터 해갖고 이종소형 취득하고 그랬는데 코멧 250R로 입문해갖고 K1300R까지 이렇게 온 거야. 어 이렇게 기변을 하면서 엄청 오래 탄 거지. 12년 동안 타게 된 바이크 어 별별 거 다 타봤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왕년에 이제 바이크 타던 때 그 사진이랑 다 올리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런 결말을 맞이한 거지. 이게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은 나 같은 경우 잘 가고 있었는데 80 먹은 할아버지가 불법 유턴을 하는 바람에 꼬라박혔다. 양 손목을 분쇄골절에 분쇄골절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골절이랑 좀 달라. 그냥 뼈가 부러진 것을 넘어가지고 살 안에서 뼈 조각들이 이렇게 흩어진 거야. 그걸 이제 분쇄골절이라 그래. 굉장히 빡세지. 수술해야 돼, 그거는. 그래가지고 양 손목이 그냥 으스러져 버린 거지. 이제 그 상태에서 발목아지도 부러지고 목숨은 건졌는데 7개월 동안 병원 신세에 바이크는 두 동강이 나버렸다. K1300R에 미쳐가지고 16년씩 3000km 탄 진짜 전국에 몇 대 없는 최고 상태의 바이크를 타고 나는 고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랬나? 3주 만에 사고를 났다. 우리 코트성님 타는 바이크도 뭐 우주 최강 명차지만 아무튼 게이들아
죽을 각오 하는 거 아니면 바이크 타지 마라. 개나락 간다. 여태껏 부모님이든 누구든 잘못 안 해도 박히면 죽는다는 걸 사고 나니까 깨우쳐지더라. 부모님 그랬대. 네가 아무리 잘 타도 남이 널 박으면은 네가 좆되는 거야. 이런 얘기지. 내가 잘한다고 된다고 생각하는 걸 잊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형이 바이크 타는 모습 보니까 다시 입문을 하고 싶다. 너는 근데 내가 너 방송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심혈절 후유증 괴지림 뼈조각 수술해도 다 못 뺨. 내가 아 뭐 솔직히 아 이렇게 비켠배 세기 하루 종일 바이크 2리터 하네. 나보다 오래 타고 너가 고수고 뭐 그래서도 있지만 타지 마라. 난 진짜 네가 안 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이렇게까지 나도 완전 크게 사고 나면은 나는 진짜 뭐 솔직히 이런 생각은 한 적 있어. 여러분들 듣기 좀 불편할 수 있겠는데 반신불수가 되느니 차라리 나는 그냥 가족들한테도 너무나도 미안한 얘기지만 막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 별별 생각 다 하지. 위험했던 순간들이 있었으니까. 넌 아무튼 절대 안 탔으면 좋겠어 나는. 알겠지? 타지 마이. 죽어. 몸이 근질거립니다. 형님 다시 K1300R 사고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안운하세요. 아휴, 내가 또 니네를 자꾸 입문시키는 것 같다. 안 그래도 요즘 계속 바이크 방송했더니 애들이 존나 알았다, 타고 싶어 하더라고. 다들 조심해서 타겠지 멈춰. 형이 만약에 반신불구가 되면 가족들이 형을 책임질까? 랄프야. 랄프야! 예? 형이 만약에 반신불수가 되잖아? 예. 그러면은 안락사 시켜줘. 안락주 준비하겠습니다. 안락주를 준비해라. 예. 또 이제 선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 지금 네가 얘기하는 이거 자체가 사망 플래그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자료로 쓰일 수도 있어. 너 그런 얘기하지 마. 진심인 걸 어떡하니? 나 하나 물어볼게. 그리고 저기 호트 형님 컨텐츠는 남이 써준 글 읽기지 히읗. 그 코트 성님 좋아요. 그럼 너 풀 장비했니? 너 장비하고 그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존나 무서운 게 슬립해 갖고 이렇게 막 떼굴떼굴 굴러가고 멀리 딱 날아가는 건 상관이 없어. 호트 형 쓰시는 거 보고 감명 깊어서 BMW R18 큰맘 먹고 구매했습니다. 아 진짜로? 근데 이게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부딪히는 거는 어떻게 막아주지가 않아. 그게 빡센 거지. 아 너가 손 길도야 잘 가라. 너가 손이 분쇄골절 됐다 그러니까 장비충이라 보험 처리할 때 중고가로 200주던데요 신품가로 300 이상 나왔습니다. 장비 필요 없어요 바로 나락입니다. 바이크 타는 코빡이들 알라사 조심해라. 랄프야. 예? 녹스 좀 갖고 와. 녹스 녹장. 녹장. 조만간 채팅창에서 부부 소식 많이 들리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입문 안 했으면 좋겠어. 지은 이은 무서운 거다. 그렇지. 돌, 기둥, 가드레일. 바이크 얘기 그만하라고 오도방구 되지려라. 이 손가락이 분쇄돼 버려 가지고 으스러지면은 얼마나 아팠을까? 구매했다.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너 같은 사고를 당할 걸 생각해서 바로 이 타노스 건틀릿을 구매했지 뭐야. 이거 녹스 바이럴 아니다. 이런 거를 딱 껴줘야 돼. 40만 원짜리 이런 근데 나도 이런 장갑을 껴줘야 돼. GSXR125 처분하고 기변할까 생각 중이야. 이런 녹스 바이크 이기 싫어하는 거 알면서 이양불고 안에 열벌 1000원짜리 욕까지 안 막아가는 구베려나. 요 정도는 껴줘야 돼. 죽기 전에 손은 말짱하겠네. 그렇지. 요거는 꼭 껴줘야 된다.
무튼 그렇고요. 응, 대벌이 분술골절 당하면 한 방이야. 이건 팔목까지도 보호돼. 전부 다. 사고 나면 손목만 남겠네. 비응진 날배박스 기순하니까 벌벌 떨더만. 어차피 넌 무게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순간 충격으로 인해 숨어 쉬고 뒤진다. 너는 손가락 분쇄된다는데도 타고 싶니? 그냥 뒤에서 안전하게 코숨이나 만나. 허락해준다면 응, 덤프원콩. 진짜 바이크를 접고 나도 연애를 할게. 배달하다 사고 나서 허벅지에 6cm짜리 진해 한 마리 생겼어. 그렇구나. 그래, 알겠다. 근데 혹시 물어본 사람 있어요? 응, 못해. 물어본 사람? 물어본 사람? 그건 안 우짤래미? 저짤래미? 어? 죄송한데요, 그걸로 안 됩니다. 손목에 쇠 들어간 거 써야 합니다. 의미 없어요. 사고 나도 족발 온도는 유지하겠네. 예. 허락할게, 시기 빨려나. 제발 바이크 접어, 비응신세기야. 그래? 그럼 나 차라리 연애하고 바이크 접을까? 야이, 지금 오토바이 동호회 사이트에서 미존나게 까이는 중인데 싹 다 고소하자. 응? 시발, 형 또라이야. 설마 바튜메에서 나를 아무도 안 물어봤어, 싸봐라. 어쩔 마방 저쩔 면허. 지옥비룩, 여기 바이크 정모방인가요? 없는데? 옷밖에 안 나오는데요? 까이는 중이라니까 눈 돌아가는 거 봐라. 아니, 혹시라도 뭐 내가 저기 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개 억울하네. 억울로 지리네. 아, 블랙 할게요. 블랙해라. 아, 요즘 선너놈 새끼들을 어떻게 내가 방치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형님 또 이제 바이크 입문하는데 아버지가 주시는 구형 부사를 탈까 R3 중고로 입문할까 골라줘. 감정 담아서 진짜 정말 녹진하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 저는 그 시를 너무 좋아해요. 낙화라는 시를. 신들아, 코트는 까도 바이크 관련 어그로는 하지 말아라. 주옥된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형, 아무튼 분분한 낙화. 어떻게 보내 쉬는 날 방송 보니 너무 좋다. 안 할게, 안 할게. 형은 짝수가 그런 건가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 제가 말을 잘해요? 예. 고맙습니다. 전에 알바하던 가게 사장님 오도방 구만이한데 부사 타다 뒤졌다더라. 바이크 더 타라. 너 또라이야? 어, 나 또라이야. 또라이인가 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이제 럭키 비컴 배색이야. 빨리 남이 써준 그릇기나 쳐하자. 뭔 개소리야. 오늘 저거 성지합 천다한 날인데 또라이 새끼 아이가 NS 갸루킹. 너도 요즘 주시하고 있어. 너랑 박정무 실장이랑. 근데 박정무 실장은 참 개새끼야. 내가 봤을 때는 미친놈이네 저거. 웬만큼 내가 좀 약간 살짝 주의 주면은 그냥 저기 하는데 쟤는 뼛속까지 그냥 쿨찐이라서 악질 같아 박정무 실장. 형남이 대신 불러주기 빨리 하자. 너의 극도를 누르고 빨리 하자. 아이 잠깐만.
그 자꾸 내 컨텐츠 가지고 나 진짜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오가방구 입문하는 사람 개 많던데 걱정이다. 그래.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코빡이 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식비님께서 나이뚜 나이뚜 더비뚜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뭐 이제 요즘 근데 진짜 방송하는데 자꾸 뭐 남이 해준 뭐 이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나는 좀 억울하다 진짜로. 네,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지 모르겠어. 이 오늘의 이슈도 그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파생되는 그런 카테고리들, 네? 나만의 어떤 그런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딱 녹진하게 딱 녹아들면서 이 재밌는 컨텐츠가 되는 건데 왜 같은 걸 계속 하는 걸 보면서도 그런 글이 또 있더만. 이 새끼 맨날 똑같은 거 하는데 뻔히 다 보이는데 왜 계속 보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남이 해준 거, 그러니까 그게 죽 같은 거야. 남이 해준 거 뽑아먹기. 네가 직접 하는 건 밥 처먹기, 똥 담아기, 이게 끝이잖아. 왜 밥 처먹는 것도 남이 준비해준 피자 먹기, 처먹기. 어? 다 모든 걸 막 날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마사지도 남이 해주잖아, 기웃기웃. 너는 세 번째가 되겠다. 박정무 실장, NS 가르킹, 청라 안마견. 너는 방금 그 어떤... 방금 했던 그 워딩이 아주 그, 예, 아주 더럽다. 너 세 번째야. 알겠어? 요주의 인물, 1, 2, 3 알겠어? 박정무 실장, NS 갸루킹, 청라 안마견. 너도 거기 들어가긴 싫지. 그러니까 생각 좀 하고 얘기해라. 매일 보는 사이인데, 아니 막말로 그렇잖아. 우리가 매일 보는 사이인데 이렇게 껄끄러워야 되겠냐고. 콘텐츠 시청자가 웃겨준다. 시청자가 올린 글 읽기. 시청자가 본다. 시청자와 사망 토론. 비용신 3명 조이스 하는 자리냐? 그럼 이제 그 피드백 게시판 글 한번 보고 갈게요. 카메라 보고 절 한번 해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팬들 서비스 해준다는 차원에서. 이거 봐요. 슬슬 시간 지나니까 본색 드러낸 키우키. 형족 가고 돈까시나 해? 팬들 서비스 해준다는 차원에서 딸배 컨텐츠 해주면 안 되냐? 한 달에 한 번 정도 힘들면 두 달에 두 번 정도? 선배님들 언급되는 방법. 한 달에 한 번 힘들면 두 달에 두 번. 이 진짜 멍청한 새끼 아니야?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두 번이지. 이씨발. 야, 이 새끼 존나 멍청한 새끼 아니야? 그 예전 RPG 게임 같은 데서 전체 채팅창에다가 나 연봉 뭐라고? 뭐 그 연봉 드립 있잖아. 존나 웃겼는데 그것도. 그런 팬들 기분 오지게 좋지 않을까? 진짜. 아우, 고맙습니다. 한 달 연봉. 그래. 한 달 연봉 2억? 한 달 연봉 맞아. 나 한 달 연봉 2억이다 이 지랄하는 거 존나 웃겼는데 무튼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일반인들 주선 누가 책임지냐 하면 어떨까 얘기는 했는데 랄프랑 상의해서 하지 않을까. 분량은 없지만 생각만으로는 재밌다. 그러니까 차라리 난 이게 낫다.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미션을 걸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배달비 10만원 찍기 컨텐츠. 그 10만원 기부를 하는 거지. 내가 진짜 피땀 흘려서 바이크 타서 번 돈이니까. 차 한 잔만 더 줄래? 진짜로? 차 한 잔만 더 하고 더 먹고 그러고 저기 해서. 12시이기 때문에 노래 한번 쓱 들려주시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아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 대기하고 있어? 예.
알았어. 이거 이것만 금방 보고 갈게. 우리 성지합 창단 지금 저 대기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조금만 기다려줘. 어. 방송 보면서 너네도 즐겨. 아, 제 전기 면도기는 브라운 면도기입니다. 브라운. 어, 독일제죠? 예. 그 블랙박스 방송이라는 오명도 좀 씻고 싶네요. 예. 너라면은 블랙박스 방송 재밌게 보겠냐? 어, 바이크 타는 걸 왜 방송하는 거야, 대체 하면서. 예. 저기 죄송한데 시청자가 불러주는 노래 컨텐츠는 열심히 그만해라. 그거 다 나의 진행 능력 있으니까 평가를 받고 그런 거야. 야, 그럼 MC들은 다 날로 먹는 사람들이야? 어? 야, 너네 논리대로라면은 유퀴즈 온도 블록에 그 진행하고 있는 조세호 아저씨랑 유재석 아저씨는 어? 날로 먹으시는 거라고 해도 그거야. 비유가 너무 잘못됐니? 네가 유재석이냐? 냉정하게 그들도 게스트 빠리기남. 오, 박정우 실장 출발드린 팀 이창명급이십니다. 잠깐만, 박정우 실장 점점 마음에 들고 있어. 사계들은 쟤는 틀린 말을 안 하는구나. 저 친구 굉장히 나름대로 강단 있는 친구네. 어, 알아서 나랑 열차 탑승하네. 강단 있는 친구야. 김인동이랑 이창명 비하하면서 지한테 뭐라고 하면 발작하네. 유방 터져볼래? MC 딩동 형님 같은 경우는 그 형님의 누님께서 운영하시는 횟집을 내가 자주 가.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한 번씩 언급하는 거지. 유재석을 건드네 미친 놈새기. 박정우 나와 디오 남았다. 그래. 뭐하냐? 너무 많이 생각해가지고 양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너 인성 정말 양을 완전된다 메모. 이걸 적당히 섞으면 된다 메모. 이거를 이제 두 번 시켜 가지고 총 차를 세 잔을 마시니까 이제 어? 먹고 뒤져라 이거 아니야. 먹고 죽을게. 유재석 같은 소리 하네. 너는 그냥 동물 쳐다보는 동물의 왕국 신동엽다 그 정도야. 제주는 동물들이 다 부리고. 오래 본 사람 순위 보자. 내 방송 능력이 상당히 좀 어 좀 이렇게 그 내려치게 하네. 너희 거기 밑잔 빼기냐? 야, 미역국 그만 쳐 먹어. 안 탄다느니 또 생각이 나긴 했나 보네. 아니, 노래 나올 때마다 족같은 표정 짓는 거 알가오 그런 거임? 랄꼬야 가래 키스 넣었냐? 이거는 넘어갈게 그냥. 어, 이 형 배 빼면 진짜 의외로 피지컬 좋음. 머리 안 크고 키 커서 비율이 좋은데 살 때문에. 하긴 그건 그래. 내가 머리 둘레가 57이거든. 살 빠지면 56. 라이브쇼 코트 방송. 디백 라이브쇼. 이제 내가 바보검 이런 키우. 이제 내가 좀 적응이 되기 시작했나 보다. 중독된 것 같다. 일찍 자야 한 날에도 생방 챙겨보느라 늦게 자고 다음날 개피곤한 상태로 커피로 연명하다가 아, 오늘은 진짜 방송 안 보고 일찍 자야지 하면서 11시 생방 온 하면 후다닥 달려와서 내일 보자 채팅 올라올 때까지 보다가 또 다음날 피곤해서 뒤져버리겠다. 내가 누누 얘기하지 않았니 얘들아? 일을 관둬. 어? 야, 일 관두자.
일을 관두고 나랑 그 저기 세계로 가자. 뭔 세계지? 뭐라 그래 이거 보고? 추바롱 키우키우 방송보다 뒤지라는 거네. 그래. 나랑 이 세계로 가자. 그래. 길을 관두면 네 바이크 기름값은 누가 주냐? 그건 그래. 돈가시 세계. 그만해.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 방송인데 끊을 수가 없다. 남이 써준 글에 음성만 입히기 컨텐츠 따위가 이렇게 재밌을 리냐고. 야 이 씨바 새끼야. 칭찬이냐 욕이냐 씨빨라마. 이러니 음지 방송 넘버원이라고 하지. 팔 좀 가져와.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하던데 본방에 지장 가지 않나? 맨날 방송에서 피곤하다고. 뭔 개소리야. 난 피곤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거 자꾸 저기 하지 마. 나 방송에 나 1도 안 피곤해. 남이 해준 집밥이랑 남이 해준 또 방송하는 날. 어서 오세요. 남이 노래하는 코스 방송입니다. 남이 노래하는 그놈의 남자 좀. 오늘 마이크 방송 방구밖에 안 떠오르네. 휴방 이틀이면 그때 동호회분들 약속 잡고 타면 되는데 왜 또 첫 타러 나갔냐. 내가 솔직히 이런 그 취미생활까지도 이렇게 저기를 받아야 되니? 너 정말 싸가지 없는 자식이다. 이 개자식. 너 활종 줄 거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어? 임마 이거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네 쉬걸. 제냄 들려라. 됐네요. 예, 자 합창단 이제 슬슬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공지 어디 있더라? 알파 공지글 좀 줘봐봐. 아프리카로 돌리겠습니다. 얍. 자 여러분들 반성하는 코트 끝났네. 네? 코트야 바이크 때문이 아니라 너 방종증 딱 한 시간 두 시간만 더 해도 민심 잡을 수 있는 걸. 맨날 피곤하다 징징대니까 팬들은 빡침이 쌓이는 거야. 그게 바이 나도 한마디 할까? 내 방송 지금까지 한 거 평균 방송 시간이 7시간 40분이더라. 이게 부족하니? 바이크 방송 빼고도 7시간 40분이야. 매일같이 이게 부족해? 그럼 난 몇 시간 하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어? 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더 랄프 아미노아제 야무지게 처먹네. 아 그럼 바이크는 언제 타고 난 언제 자? 난 언제 쉬어? 부족해. 오늘은 선생님 컨셉 좀 빡세게 잡아줘. 유유 그게 재밌는데 컨셉 좀 살려줘. 아니야 난 종치는 컨셉이 좋더라. 그 편집된 걸로 보니까 존나 웃기던데. 일단 방제 좀 바꿀게 여러분들. 하기 싫으면 방송 접어야지. 근데 요새 올해에도 초심 발랄 얼마 안 남은 이응지. 또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싸가지 없이. 회사에서도 점심 한 시간은 월급 안 준다. 싸봐라 뭐 18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야. 너 다시 요주의 순위 1위로 넌 다시 올릴 거야. 너는 다시 내가 올린다. 박정무 실장. 안락주를 한번 드셔보세요. 아 저 새끼 담배 한 대 피게 만드네.